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청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.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빨라진 건데 상류는 벌써 조류경보 기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. 배민영 기자입니다. 온통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대청호. 악취를 풍기며 녹차가루를 뿌린 것 같이 흰색 거품과 녹색 덩어리들이 뒤덮여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7월에나 확산되던 녹조가 보름 정도 앞당겨 발생했습니다. 물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거기에 서거지가 나타나면서 아주 뭐 인분 뭐 몇십 년 썩은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나고 이렇게 해갖고. 지난 21일 기준으로 대청호 상류의 남조류 세포수는 1mm당 3060개, 조류경보 기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. 녹조 제거를 위해 물순환 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고 그나마 석대는 멈춰서 있습니다. 이번 주말 장맛비가 내리면 상류의 조류가 취수원인 하류의 청주 문의와 보은 회남까지 밀려들며 확산될 조짐입니다. 발생된 조류가 그 하류 쪽으로 확산돼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류 차단막.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녹조 현상에 청주의 식수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MBC 뉴스 배민영입니다.